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나선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병원을 이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왔는데요. 그럼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공공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총동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공병원들은 연장근무를 하며 진료 시간을 늘렸습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자 평소 공공병원을 등한시하며 아쉬울 때만 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의료기관의 5%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의 수는 의료대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공공병원 설립 증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가재난 상황일 때만 공공병원을 찾지 말고 공공의료에 투자해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공병원이 국가 의료 서비스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